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년생이시니까 74살 되시네요. 만으로는 73세신데 이분이 참 경력이 참 화려하세요. 행정고시 합격하시고 하버드대 석사에 하버드대 박사에 경제부총리 참 이렇게 경력이 화려하신데요.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분의 얼굴 관상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길하고 좋고 어느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의 얼굴 형상을 놓고 보게 되면 갸름하신 얼굴 형상이세요. 몸 전체의 사진은 없지만 키가 180이 되시는데 1949년생이신데 이 정도 신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갸름하신 얼굴형에 신장이 크신 이분의 얼굴형은 목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무의 형태를 닮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얼굴 자체는 갸름하면서 긴 십자상으로 보게 되면 눈목자를 써서 이제 목자형이기도 한데 일단 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물형으로 보게 되면 하계상을 닮으셨어요. 하계 길면서도 수리한 멋이 있기 때문에 하계상을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상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그리고 반듯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인상을 심어주게 되니까 예, 이분의 이러한 얼굴 인상이 리더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청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인상을 한번 딱 보자고요. 목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입이 삐뚤어요. 그죠? 입이 많이 삐뚤입니다. 왼쪽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무너져서 오른쪽이 올라가고 왼쪽이 무너졌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신데 이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입의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는 말년이면서 마지막 통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기운이 어디로 몰려요? 입으로 모입니다. 이 입은 강이요 바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입이 삐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운행의 행로가 모이는 곳이 마지막 결정이 입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바다로 모이고 있는데 이 입이 삐뚤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입을 통해서 뭘 해요? 말을 하죠? 음식을 먹죠?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죠? 그런데 입이 삐뚤어요? 그것은 올바른 형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의 사진 자체를 딱 놓고 보면 이분도 사진을 찍을 때 본인이 입이 삐뚤은 거를 아시니까 사진을 찍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러나 이분의 인상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후보자이시니까 국무총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의 얼굴 형상 자체는 귀한 얼굴상입니다. 귀해요. 특히 동물의 무령을 닮은 분들은 하계상이나 내상이나 이렇게 동물의 형상을 확실하게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특히 조류의 경우에는 귀한 상들이 많습니다. 원희룡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상에 가까우신 분인데 귀한 상입니다. 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는 저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국무총리 역을 맡으셔서 하신다라고 하면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해오신 경력이 화려하시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지탄을 받을 소지가 많다. 말년이 안 좋아요. 왜요? 입이 삐뚤고 철색이 어둡죠? 그리고 상중하를 놓고 봤을 때 하관이 짧습니다. 그냥 한눈에 보기에. 그러면 하관이 짧기 때문에 나쁘냐? 꼭 그건 아니에요. 워낙 귀상인데다가 본인 자신의 관록과
경력이 있으시니까 먹고 사는 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결과물이 이 입과 이 하관을 통해서 마지막 결말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 예. 왜요? 첫 번째, 목형이라고 하는 특징을 놓고 봤을 때는 맑고 청아한 느낌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목형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청소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맑고 청소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삶이 바르고 깨끗하고 청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게 바로 목형의 특징이에요. 예. 저번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도망친 그 대통령 얼굴 관상을 제가 말씀드릴 때에도 그분도 목형입니다. 예. 목형인데 피부 찰색이 어땠어요? 예. 아슈라프 간이었죠? 거의 새카매요, 새카매. 아, 물론 피부색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특징이 검은색 피부를 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나 윤기 자체도 없으면서 굉장히 퇴색한 얼굴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누구나 봐도 아, 피부색이 어둡네? 새카맣네?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예. 아니, 맑은 느낌이 드나요? 전혀 안 들어요. 이건 젊었을 때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마지막 결과가 이 하관에서 특히 이 입은 하관에서도 주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상정과 중정, 하정 중에서 중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코예요. 이 코가 제왕에 해당되는 자리고요. 하관에서의 중심과 제왕의 위치는 입이 제왕입니다. 턱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입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정적인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국무총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분의 얼굴 관상을 놓고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